안녕하십니까. 서우파입니다. 자, 이번에는 현 정부의 인사 정책이 진짜 최악이네요. 자, 인사 무능이라고 놀림을 받았던 박근혜 정부인데, 그때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처참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하는 그 수준이 진짜 처참한 수준이에요. 생각이 거의 없이 인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편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매일경제의 단독 보도입니다.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게 뭐냐면 장하성이 주중 대사로 내정됐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도 놀라워요. 근데 장하성이 첫 번째로 정부가 딱 찍고 주중 대사로 제안을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장하성 이전에도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중에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김동연 전 부총리예요. 근데 김동연 전 부총리는 뭐죠? 우리 국가 경제 상황에 대해서 나빠진다, 나빠진다, 나빠진다 라는 우려를 우파들이 많이 했죠. 그나마 정부 인사 중에서 우파들의 이런 경제가 나빠진다라는 시선을 그래도 좀 존중하고 정부 내에서 얘기를 해줬던 사람이 바로 김동연이에요. 바로 그 김동연에게 주중 대사를 제안을 했었다는 매일경제의 보도입니다.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내일 또 청와대에 어떤 반응이 나올지도 모르죠. 여하튼 이게 진실이라, 그러니까 보도가 진실이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게 지금 뭐냐면 우리가 사실 뭐 주중 대사라고 한다면 이게 외교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건 현재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고 그 미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경제에 대한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주중 대사를 제안을 한 사람이 김동연 그리고 사실상 내정됐다라고 얘기되고 있는 사람이 장하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형편없는 인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김동연과 장하성은 경제에 대한 인식, 경제에 대한 어떤 방향을 본다면 우리가 기존에 많이 신문이나 그들의 생각들, 글들 뭐 이런 것들로 쭉 본다면 서로 대립되는 사람이에요. 경제에 대한 생각이 김동연과 장하성은 서로 대립되는 상황이에요. 정반대라고 보는 게 맞아요. 실제 우리나라 정부에 같이 두 명이 같이 있을 때도 경제 정책에 대한 이견이 대립되는 게 바로 두 사람이었어요. 사실 장하성은 대통령의 생각을 반영한다라고 볼수 있고 김동연은 사실상 국민들의 우파 국민들의 생각 혹은 중도 국민들의 생각을 대변한다라고 할 정도로 서로 대립되는 사람이었는데 김동연에게 제안했다가 까이고 다른 사람 뭐뭐뭐 제안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장관급에 제안을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장하성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성. 자, 현재 중국과의 미국과 무역 전쟁은 어떤 상황이고, 그러면 우리는 중국과의 경제 관련해서 어떤 긴밀하게 연락을 하기 위해서 혹은 어떤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주중대사는 누구를, 어떤 성향의 사람을 보내야 된다라는 분명한 기준을 딱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해볼래? 까였네? 너 해볼래? 거의 지금 이 수준이에요. 경제 정책, 굉장히 중요한 경제 정책에 대한 생각이 정반대인 사람에게 장관직, 죄송합니다. 주중 대사직을 제안했다는 거예요. 기준점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얘들은. 현 정부의 인사 수준이 엉망이에요. 그다음 또 다른 면입니다. 장하성의 프로필을 한번 봅시다.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이 사람의 경력 사항이에요. 미국 휴스턴 대학교 재무학과 교수, 고려대 경영대 교수, 고려대 경영대학 경영학과 학과장, 그다음 미국 워싱턴 대학교 경영대학 개원 교수, 금융개혁위원회 자문위원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증권학회 이사, 한국재무학회 상임이사, 한국선물학회 상임이사, 한국증권거래소 자문위원, 한국금융학회 부회장,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학장,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원장, 국제
지배구조 네트워크 이사, 한국재무학회 회장,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운영위원,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정책네트워크 내일 소장, 25대 한국금융학회 회장,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 여러분들이 신기한 거 느끼지 않나요? 아무런 외교 관련 경력이 없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지금까지 경력 상황에서는 외교 관련으로는 스펙이 사실상 제로인 사람이에요.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외교부에서 뭐 한 밑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좀 능력 있는 사람을 그냥 뽑아서 주중대사로 보내는 게 더 현명하죠. 그게 맞죠. 장하성은 지금 스펙상으로 보면, 경력상으로 보면 외교 관련 경력이 제로인 사람이에요. 외교 관련 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을 지금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주중대사로 내정했다는 겁니다. 거의 이게 뭐, 와, 지금 대통령이 어떤 상황인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이 인사를 하고 있는, 이런 대통령의 인사를 끌고 가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서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얘들이 지금 제정신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박근혜 때 뭐 인사 참사라고 놀렸지만 그것과는 거의 비교도 안 되는, 거의 이건 도저히 제정신이라고 볼 수 없는 인사예요. 지금 이렇게 처참한 상황인데도 좌파들은 참 조용하죠.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나라가 거의 뭐 이 정도면 거의 나라가 이제 끝이 보여가는 것 같아요. 멀지 않아 나라가 끝나는 게 아닌가라는 불안감까지 들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